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풍동에 있는 우동집 건가재면소에 방문했습니다. 건가재면소는 애니골에 있습니다. 건물 앞에 넓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왼쪽에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매장 입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국물우동, 간장우동, 냉우동, 소바, 그리고 튀김 메뉴가 있습니다. 새우튀김우동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으로 단무지와 깍두기가 나옵니다. 우동 그릇에 큼지막한 새우튀김이 담겨 있습니다. 국물은 간장으로 맛을 낸 맑은 국물입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봅니다. 면이 굵고 탄력이 느껴집니다. 새우튀김을 꺼내봅니다. 국물에 잠겨 흐물흐물한 모습입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먹습니다. 면의 식감이 탱탱합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다시 면을 떠먹습니다. 입에 면을 가득 넣고 씹어 먹습니다. 다시 국물을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면을 젓가락으로 덜어 먹습니다. 탄력 있는 면이 짭짤한 국물과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입니다. 새우튀김입니다. 통통한 새우살이 제법 단단한 식감을 냅니다. 면을 덜어 먹습니다. 국물을 머금어 간이 뱄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면을 떠먹습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깍두기입니다. 새우튀김입니다. 빠진 튀김에 국물이 뱄습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단무지입니다. 새우튀김 마무리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동 그릇을 양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미역과 튀김옷이 그릇에 남았습니다. 건더기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다시 한번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건더기 마무리입니다. 건가재면소 새우튀김 우동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건가재면소는 애니골에 있는 자가재면 우동집입니다. 주차장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 차를 갖고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매장이 넓고 좌석이 많이 있어서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동면을 직접 만들어 탄력있고 생생한 면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면에 비해 국물은 다소 평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새우튀김의 살은 통통했지만 국물에 잠겨있어 바삭함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